이제는 방송인으로 친숙한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신수지 선수가 프로 볼러로 변신했는데요. 공식 데뷔전을 앞둔 신수지 선수를 정희석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에 자력 진출하며 한국 리듬체조를 개척한 신수지. 은퇴 이후에도 뜨거운 관심 속에 전매특허인 일루전식으로 해외에서도 화제를 모았고 체조 해설위원과 방송인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열정으로 똘똘 뭉친 그녀가 다시 찾은 승부의 세계는 프로볼링. 연습 경기에서 호쾌한 스트라이크 행진이 이어지자 얼굴엔 웃음꽃이 핍니다. 자다가도 막 생각이 날 정도로 막 머리에 핀도 떠다니고 그만큼 한번 빠지면 진짜 깊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입문한 지 1년 만에 이룬 놀라운 실력은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하루 5시간의 강훈련에 신발 밑창은 금방 닳아버렸고 오른손은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입문 테스트에선 손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지만 순간 접착제로 붙이는 투혼으로 프로볼러의 휘장을 어깨에 달았습니다. 운동만 하면 그렇게 눈빛이 변한다고 아마 이제 시합 때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걸 보실 게 될 거예요. 훗날 소년제 같은 후배를 양성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신수지. 욕심 많은 그녀의 다양한 도전이 탈색주의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희석입니다.